북송을 무려 8번이나 당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던 우리 이순실 씨. 음식 솜씨가 좋은 분이거든요. 오늘 수용소에서 먹던 음식을 직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지금 감자인데. 네. 이제 다 삶았어요. 왜 흙이 있어요? 삶았는데. 정말 그 감자 씻지 않고 그냥 자릇째 쏟아가지고 삶기 때문에 모래가 자금자금 해요. 그러시죠. 거기서 씻혀주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삶아서 줘요. 그래서 그 껍질이 마른 상태에서 그 모래가 있어요. 그러면 모래를 털어서 껍질째 다 먹었어요. 지금 보기만 해도 이거 뭐 여보세요. 금방. 여보세요. 네, 근데 이거 몇 개나 주는 거예요? 그 일반 한 끼는 어른이라고 하면 네. 요 정도. 근데 이것도 하루에 두 끼 내지 한 끼 줘요. 왜냐면 누가 떠들었거나 누가 싸웠거나 이러면 자기네 비 고슬리면 안 줘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잘 해야지 한 끼씩 얻어 먹지. 야, 제일 네. 고통스러운 게 사람 먹는 거니까 네. 이걸로 또. 그리고 국 같은 경우는 저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배추를 갖다가 소금만 넣고 절큰 거예요. 절큰 거를 씻지도 않고 삶아서 이제 국물에다 줬기 때문에. 뭐 위아래가 있으니까 소금국이지. 이거 먹어보라 뭐. 이럴 때 위아래까지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아래 안 드시다가 그 뭐 위아래까지 안 드시는데. 그냥 소금국이에요. 아. 아니 그러니까 재료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소금하고 그냥 시래기만 들어간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불러 소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배추를 이렇게 갖다가 네. 낫으로 막 탕쳐요. 이렇게 낫으로 쪄가지고 끓는 물에다 낫으로 쪄가지고 그냥 부르르 끓였기 때문에 들어오면 삼키고 보면 밑에 모래가 있어요. 어 모래다. 야 어느 강아 나와. 그래가지고 그 창살에다가 모래를 다부대 끄져가지고 막 때려요 막. 매일 이렇게 삼시세끼 이렇게 먹어요? 세끼 먹으면 배불러요. 정말 좋은 식사예요. 그것도 내가 한끼 먹을지 두끼 먹을지 생각을 못해요. 저 충육국물 같은 거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죽이에요. 죽인데. 이게 무슨 죽이야? 예. 이건 조금 대한민국 강냉이는 또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 그 맛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예. 찰져서. 거기면은 여기 강냉이 정말 찰져요. 그럼 어린애들은 어때요? 어린애들 이거 줘요? 네. 예, 똑같아요. 여기서 어린애들이 항상 이렇게 빈 식기 같으면 국물 마시고 계속 헤딩을 핥아요 이걸. 배가 고프니까. 그 내갈 때까지 핥아요 막. 그러니까 서로 야 너네 개야 개야 핥지 마라 핥지 마라 그러면서도 계속 핥아요 막. 딱 보니 씻을 게 없어요. 남은 것도 없네. 자, 이 죽 맛을 우리 조세호 씨가 먹어요. 저는 원래 죽은 별로 안 먹어서. 먹어. 먹어봐 북한 사람들 생각. 이렇게 미열을 따지시다 왜 아래부터 따지시지. 뭐 상관없냐. 이건 깨끗이 한 거예요. 강냉이 죽이야 강냉이 죽. 원래 껍데기 따 있는 거잖아. 그래, 껍데기 어, 다. 아니 뭐 거기서는 사실은 숟가락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숟가락도 원래 꼭지를 꺾어서 줘요. 아무 맛도 안 나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어느 날은 죽지 위해서 먹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날은 그 보이부 사람들이 기분 없으면 소금을 또 엄청 쳐서 짜서 먹지도 못하게 줘요 또. 어머. 아니 우리 그 북한 음식 체험 그러게. 식탁은 항상 늘 화려하고 맛있고 그래서 특히 남희석 씨가 정말 위아래 없이 이렇게 먼저 혼자 다 드시고 하셨는데 오늘은 너무 초라하고 마음까지 허해지네요. 이 밥상을 보니까.